같은 기종의 휴대폰이라도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수명이 달라진다는데요. 메모리 정리를 안 하게 되면은 핸드폰이 이제 버벅거리거나 느려질 수가 있어요. 이 S사 핸드폰 같은 경우는 그 메뉴에 그 메모리 정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A사 같은 경우는 일단 전원 버튼을 계속 눌러주세요. 이 화면에서 이 홈 버튼을 계속 눌러주세요. 그럼 다시 이제 홈 화면으로 돌아오시는데 이게 된 거예요? 네, 지금 다 된 거예요. 아, 생각보다 간단하군요. 마치 묵은 때를 벗겨내듯 메모리를 차지하던 파일들이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충전기와 접촉 불량. 아하, 원인은 충전 단자 속 먼지랍니다. 네, 스카치 테이프로 먼지 제거할 수 있어요. 편하게. 먼저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돌돌 말아줍니다. 한번 반 접어주세요. 이제 휴대폰에 충전 홈에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는데요. 우와, 이 시커먼 먼지들이 쭉 달려나오네요. 조심스레 충전기를 보자 보니 야, 완벽하네요. 요즘 이제 인터넷에서 배터리 사가지고 이제 집에서 혼자 이렇게 배터리를 교체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사가 작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들어갈 부분에 모르고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배터리가 조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위험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배터리 위에 나사를 올려두고 지그시 눌러봤는데요. 순식간에 연기를 뿜어내며 부풀어오는 배터리. 단순 배터리 교체도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가끔 이제 A사 충전기 쓰시는 분이 S사 거에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안 좋은 충전 방법이세요. 먼저 충전을 처음 시작할 때 온도를 재보니 두 휴대폰 다 30도가량의 온도. 자, 그렇게 2시간 정도 충전하고 다시 온도를 재봤습니다. 먼저 제조사가 같은 것으로 충전을 한 휴대폰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제조사가 다른 조합으로 충전을 한 휴대폰의 온도는 약 52도. 기능 불량이 생길 수도 있고 배터리 팽창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충전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비행기 모드로 충전하시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과연 고속 충전이 가능할까요? 잠시 후 이어지는 놀라운 결과, 비행기 모드를 해둔 휴대폰의 충전이 훨씬 빨리 됐습니다. 뭐야 갑자기 이게? 바로 이 드라이아이스만 있으면 침수폰을 구별할 수 있다는 말씀. 침수됐던 휴대폰에서 드라이아이스가 조금씩 새 나옵니다. 한 번 침수된 폰의 부품은 부식이 되기 쉽다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척을 준비하는 달인. 메인보드에서부터 나사 하나까지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자 노랗게 찌들었던 때가 기적처럼 사라지는 마법. 놀랍습니다, 달인. 아, 완전 깨졌네요. 예, 심하게 깨져가지고 터치가 하나도 안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태 핸드폰도 이렇게 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OTG라는 젠더인데 요새 나오는 폰 안에 구성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젠더를 꽂고요. USB 마우스를 젠더에 꽂아주세요. 이 마우스를 핸드폰이 인식을 해요. 네, 이 커서로 네, 터치도 할 수 있고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때 갑자기 스마트폰에 뭔가를 바르는 달인. 굉장히 촘촘해서 네. 웬만한 소리나 그런 걸로 먼지가 떼어지지가 않아요. 먼지를 제거한다더니 펄펄 끓는 물에 레몬부터 집어넣는 달인. 흰 찰흙 덩어리에 물풀까지 죽처럼 돌 때까지 끓이는데 자, 이걸 식히면 준비 완료.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투명하게 바뀌는 달인의 수제 실리콘. 깔끔하게 제거되는 먼지. 소리가 들릴까 싶을 정도로 꽉 차있던 먼지가 깔끔하게 제거됐습니다. 손때가 묻은 물건에도 처음 설렜던 만큼 애정을 쏟는 달인. 정 많은 성품이 그를 달인으로 만든 건 아닐까요?